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할 처소죠. 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의식주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욕구죠. 정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말씀하실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정결법에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이 이제 만졌을 때, 옷에 묻었을 때 이제 빨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집에 대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피어난 곰팡이가 뭔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은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집에 근데 그런 곰팡이가 한번 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기도 하고 닦아내기도 해야 하고 약품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지우려고 할 거예요. 왜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집도 없어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추후에는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때 너희에게 집이 생기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곰팡이요? 빛이 임하고 바람이 불면 사라질 게 곰팡이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 자신에게 곰팡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성김이 임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그 우리의 마음의 창, 믿음의 창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곰팡이가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팡이는요 언제 피냐? 방치할 때 번식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집에 곰팡이가 폈는데요,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환기하지 않아요. 습기를 조절하지 않아요. 그럼요, 곰팡이는 계속 번식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냄새나고 곰팡이 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께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수많은 곰팡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아토피를 일으키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그것이 내 마음의 신앙을 계속 위축되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곰팡이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늘어납니다. 믿음보다 불안이 커지고요 기도보다는 염려가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곰팡이를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곰팡이 그냥 빛만 쫙 한참 동안 내리쬐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람만 계속 불면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을 구하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집 가운데에 곰팡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곰팡이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곰팡이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곰팡이가 피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절대로 곰팡이가 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꿈을 꿉니다. 우리 심플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그 열매를 함께 먹고 나누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마음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